꽤 기다렸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난 굉장한 결정을 내렸다. 보고하려고. 무슨? 사실 홍보 집어치웠어. 그 외 도로 나갈 생각 애초에 없었어. 그저 시험에는 자신 있다는 건방에 발동한 객기 같은 거였어. 훈장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험병에 걸렸었던 거야. 법조계 투신 의사도 없으면서 그 시험 뭐 알아봐. 자격증 따놓기냐? 공연한 시간 낭비야. 언제부터냐? 얼핏 스치고 지난 건 한 달쯤. 결정은? 40분 전에. 엎치락 뒤치락 한 건 한 사흘 돼. 공부를 해놓은 게 아깝다는 기분과 쓸모없는 자격증 따느라 앞으로도 몇 달 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엎었다. 그래. 시험이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아예 미치진 않고 이제라도 제정신 돌아와 다행이다. 축하한다. 이상해 보였으니? 뭐 이상하다 할 것까지는 없고 지나친 승부욕이랄까 과시욕이랄까. 담배 하나다. 연수원에 들어갈 때까지 신경줄 느긋하게 풀고 푹 쉬어. 너 너무 혹사했어. 나 또 하나 큰 결정을 했어. 또? 아, 뭔데? 사무관에서 관리관까지 몇 년 잡아야 하는지 너 아니? 운 좋아 막힘없이 올라간다고 쳐도 15년에서 20년은 잡아야 돼. 그래. 20년 투자해 차관보. 그것도 보장돼 있는 거냐? 아니야. 지금 관리관급부터는 전코스보다는 외부 특채가 많아. 20년 세월 죽을 똥 살 똥 뛰고. 가다가단 중간에서 아물거리다 별일 없이 끝나. 머리 부분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에선 출발 못하겠어. 안 하고 싶어. 아, 그럼 뭘 할래? 기업 경영. 20년 뛰면 최고 경영자까지 충분히 올라가. 야망은 어떡하고? 나중에. 걸음뿌려 가면서 준비해뒀다가 50살 전부터도 늦지 않아. 거기야 뭐 거기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니까. 할 말 다 했다. 들어가다 목관통에 들려서 때 좀 훅 벗겨내고 오늘부터 한 열흘쯤 24시간 잠만 좀 자야겠어. 좋지. 자, 들어와 일봐라. 응? 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목욕하고 잠만 자긴 좀 그렇지 않냐? 크리스마스는 애들 거지. 미지한 대대적인 파티라는 모양이더라. 그래? 설마 날 보고 거기 가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응, 바로 그 얘기야. 잠이 났다. 아닌 말이야. 나하고 한잔 하든지.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세미하고 선이 데리고 나가서 어디서 저녁을 먹을까? 너 역사적인 날인데 말이야. 그건 좋은 얘긴데 난 잠이 좀 더 급해. 간다. 그래, 그럼 잘 쉬어라. 잠깐 나오시겠어요? 뭐라고? 네,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빨리 구워. 뭐야? 왜 왔어? 잠깐 한 시간만 나가고 어디 좀 가. 남이 이러는데 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집은 어떻게 왔어 또? 형님 들어오셨어요. 뭔데? 아, 뭔데 어딜 가자는 거야? 병원에. 아니야?
아, 병원 가자고 왔어? 너 병원 간판 못 읽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 나중엔. 아, 가봐. 어디가 아프냐는 것도 안 물어봐?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크게 죽을 병도 아니잖아. 아, 가봐. 그리고 어지간하면 차마 넘기지. 병원 가기 즐기는 거 엄마 별로 안 좋아하시. 내가 언제 병원 즐겼어? 많이 아파? 산부인과 가자는 거라고. 그 왜? 애긴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뭐? 아무래도 긴 거 같아. 훈이 가질 때하고 똑같아. 왜 여기 나와 있어? 변소 간 줄 알고 한참 기다렸네. 아니라지. 3개월이래. 암만 해도 그렇지 싶었어. 가. 안 가? 아, 정말이란 말이야? 그래. 순댓국 사줘. 순댓국 먹고 싶어. 뭐라고? 아들 하나면 됐지. 앤 떠나서 뭐하니? 애 많이 낳는 거 미개인이야. 난 하나로 족하다고. 너 훈이 하나만 가지고도 밤낮 힘들다고 앙알거리면서. 훈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집안일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 집안일도 많고 너 게다가 애까지 하나 더 늘면. 훈이 다 커서 이젠 괜찮아. 가지 말자. 너 몸도 약한데. 난 상관없어. 몸 약해 낳다가 내가 죽어도 나. 당신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야? 내 걱정 이렇게 많이 해주는 당신한테 감격했어. 걱정 마. 내가 죽어도 놔줄게. 어기장 놓지 말고. 안 말 마. 나 국 좀 먹고. 아싸!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네. 훈아. 훈아.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면 은진이가 내 편이었니? 나 애기 가졌어.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얘긴데. 나한테 살뜰한 정 있어 사는 거 아닌 줄 알아. 그래도 좋다. 이럭저럭 살아가다 보면 산정은 생기겠지. 근데 애를 낳지 말래. 가진 애를 낳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 난 네 낳지 마니? 낳아야지. 무슨 소리야? 낳아야지. 그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 얘가 뭐하고 있어? 바닥에 옷을 내길래? 아이고, 뭘 못했어? 너도 있으면서 밥을 이렇게 태워? 훈예민 뭐해? 엄마 저기 잘 온다. 끼니 걱정 안 하는지 얼마 됐다고 태워내버려? 살림으로 도는 거야 얘가? 허구한 날 이러는 거 아니야 얘? 야 훈아! 엄마 가만. 밥 내가 들었어. 언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래? 아니야. 뭐야? 뭐냐니까는. 난 형처럼 그렇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내 아무리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몸은 여기 여기 매여 있잖아. 이 나이에 형 어쩌 내 어차피 버린 인생 그냥 대강대강 살아치우자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 술 취한 날 특히 이해 못하겠어? 그 뒤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나 그러면서 산다고 형. 그러면서 살 거고. 그래 그럴 거야. 그런데 아이는 왜 싫어? 아 싫어. 왜? 한쪽 다리에 마저 족쇄 채워놔야 되겠어. 지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라면서 하나나 둘이나 무슨 차이야? 홍조씨. 어. 아 잠깐. 네. 저쪽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신 여자분께 한 잔 더 올려요. 예. 굉장한데? 헐떨떨한데요. 아이, 괜히 그러지 말아요. 뭐 한 잔 하세요. 난 여기 서 있어야 하거든. 어, 편안하게. 응. 어서 오세요. 난 신고만 하고 간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기에도 바빠 오늘. 혜주는 좀 늦는단다. 아 저기 홍조 씨 왔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사장님이 좋아요. 네? 목소리를 좀 떨어뜨려라. 너무 흥분 상태인 것 같아. 품위가 없어.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파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미는 이런 파티 자주 만들어요. 네. 아 됐어요. 미 자주 만나요? 아니요 가끔 두세 달에 한 번쯤이요. 혼자 되고 허전한 마음을 이런 걸로 맺으려나 봐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약혼 아니 사귀는 아가씨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미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좋은 집안 자제분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런 말 무리죠. 제인 친구 사이입니다. 들었어요. 그 얘기. 그놈이 무슨 행패를 부리든 넌 그저 입 꽉 붙이고 가만히 있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기승이 나는 놈이야. 공연스리 맞대꾸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싸움질하다가 아차 잘못 떠밀기라도 해서 언니 잘못되게 말어. 내가 버티고 앉았는데 어디서 지가 내려라 말아라 야. 뭐라든 들은 척도 말아라. 응? 그런데도 정 미친 병이 안 가라앉거든. 내린다고 하고 내렸다고 허잡구나 까짓 거. 앞에 불러오면 지가 어쩔 거야. 울지 마라. 태중이 애한테 해롭다. 살다 보면 정신들 날 있겠지. 인간이 밀어놓고 우직해서 정 옮기는 게 잘 안 돼 그래. 어떡하니? 신세가 이걸 겪게 돼 있는 모양이니
거기나 드나들면서 그런다면 큰일이지만 과한이 그런 눈치는 아니고 그저 꾹 눌러 참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옛말 할 날 오지 않겠니? 미친놈. 내버려두세요. 너희놈 뭐가 어쩌고 어째? 지 문제 지가 해결하게 어머님 빠지세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르는 척할 일 따로 있어. 너. 모른 척 하시라니까요. 내가 모르는 척해? 어떻게? 어머니가 안 척하셔서 된 일이 뭐예요? 그 소리 나나 될까요? 아 가만히 있어요. 너 어리범 소리 하지 마라. 싫어. 그렇게 못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아 지금 해.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할 거 없어. 어? 말 들어. 말 들어. 말 들어. 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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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고 들어. 들어. 좋아 이놈아. 좋아. 좋아. 아, 왜 이래요? 에 괴롭히지 말고. 자. 좋아, 이놈아. 말 들어. 말 들으라고. 좋아 이놈아. 좋아. 아야 시켜 좋아. 좋아 이놈아. 좋아. 아휴. 기분 좋아. 오늘 파트 괜찮았지? 어, 모두 유쾌하고 잘하던데 그래. 어디 가서 한 잔 더 해. 지금? 뭐 어때? 통금도 없는데. 11시야. 잠자야지. 고리타분하게. 영감 같아.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지? 좋은 데 없어? 난 전혀. 춤추는 데 갈까? 아, 난 춤을 못 춰. 이 집이야? 응. 처음이지 참. 응. 아유, 들어오십니까? 들어와요. 실례합니다. 예. 집 관리하는 아저씨. 마당 손질, 보일러 뭐 여러 가지. 아, 네. 들어가자고. 응. 아, 식구도 없는데 웬 집이 이렇게 커? 글쎄 어떻게 그렇게 됐어? 가난한 춘천 시절에 대한 복수인가 보지? 아, 복수도 좋지만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 너무 비경제적인데 그래? 유지비 정도는 벌고 있으니까. 겉에서 보기에만 그렇지 별로 그리 대단하지도 않아. 들어와. 어. 이모님 저 왔어요. 홍조 씨 왔어요, 이모님. 왔소? 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시고요. 건강하다오. 의사 선생님이시라니 병나도 나 걱정하네. 설마 잘 봐주겠지? 아직 병아리입니다. 정신과예요, 이모. 이모님이 정신과 가시게 돼서 애쓰겠어요? 사람 일 알 수 있니? 정신과라고 미친 사람만 가는 데인 줄 아냐? 무식하고. 예, 예, 잘하십니다. 뭐 마실래? 마음대로. 아무거나 상관없어. 얼음. 너.
파티 어땠어? 구경할 만하더군. 재밌었어. 구경하기 재밌었단 말은 자신이 즐겼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런가? 몇 식구가 살아 여기서? 고정 식구는 넷. 이모님, 나, 미숙, 운전기사. 스케줄 맡고 있는 미스터 박은 출퇴근. 파티를 많이 해? 응, 가끔. 누가 뭐래? 응, 아니. 미자를 보니까 많이 해본 좀 지났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 사교계의 여왕. 어? 더러 초대도 받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 아는 얘기 나오면 적당히 아는 척하고 모르는 얘기는 적당한 표정 짓고 적당히 넘어가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내내 유심히 봤어. 저 여자가 정말 내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 여자가 맞는가 하고. 홍조 씨 그 생각하고 있는 순간을 난 알아. 기분 나빠? 아니, 오히려 그 반대. 홍조 씨 만나는 거 난 좋아. 홍조 씨를 통해 내 변신 면모를 새삼스레 확인하는 거 즐거워. 홍조 씨도 알고 나도 아는 내 지난 날과 현재의 나. 홍조 씨와 같이 있으면 뭔지 우린 공범자 같은 기분도 들고 말이야. 난 대단해졌어, 그렇지? 대단해졌어. 데뷔할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영화계 신데렐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 있어. 아니, 모두 신데렐라라고 했어. 춘천 사람이 날 보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춘천이 맞아. 괜찮아. 태준 씨는 어때? 잘 있어. 홍조 씨 만나면 내가 꼭 묻는 말이지? 태준 씨는 어때? 연락 없었지? 나한테? 응. 그 남자가? 그렇게 인심 좋은 남자 아니야, 홍조 씨? 그렇게 몰라, 친구가? 미자가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때?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회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연락해. 만나자고 해.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백 번, 천 번을 해도 안 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절대로 안 됩니다.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안 해. 왜? 그 남자 날 다시 절대 안 받아들여. 작년 봄 나 병원에 갔던 날 나오다 잠깐 만났었어. 너무나 냉정하더라고. 그 얼굴 봤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 다시 안 할 거야. 냉정을 가장하는 데는 그 녀석 따라갈 사람 없어. 아니, 난 이제 너그럽고 편안한 사람이 좋아. 까다로운 사람 질색이야, 피곤해. 나 너무 마셨나 봐. 어, 그래. 그만 들어가자. 가려고? 가야지, 그럼. 아니야, 괜찮아. 자, 우리 저리 가서 얘기해.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가. 어. 시간이 너무 되었어. 미잔 너무 마셨고. 응? 내가 왜 홍조 씨가 아니고 그 남자를 좋아했나 몰라? 글쎄 말이다. 나 평생 안 버리지?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해도. 어? 그래. 자라, 들어가. 침실이 어디야? 응? 홍조 씨. 난 갈피를 못 잡겠어. 한번 사는 거니까 막 살아버려볼까? 한번 사는 거니까 그래도 단정하게 살아야 할까? 미안해. 이런 말 그 남자한테는 하지 마. 잘 가. 나 못 나가봐.
자네 누구세요? 홍조영이에요? 아 그래. 아니 형 자네? 아니요 아직 저 불 켜져 있잖아. 근데 넌 아직 왜 안 자고 있어? 곧 안 하지 않아? 네 자야지. 사람이 오면 좀 움찔이라도 해라. 이제 끝났니? 몇 시야 지금? 미자 집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들어가 술 한잔 할 거. 미자 한 번만 만나줘. 이 집 방음 잼병이야? 한 번만. 이제 그 여자 다시 만나서 뭘 어떻게 해? 좀 일어나라. 뭐 때문에 만나? 만나. 왜? 그 여자가 뭐가 그리운 게 있는 사람인데? 잡아줘.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대디? 미모에 재산에 이름에 완전히 상류사에 누비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지 않니? 넌 무슨 소리야 그럼? 서로 못 잊어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니? 그 여자는 나만 만나면 네 얘기야. 난 너 만나도 그 여자 얘기 안 해. 한 번 당했던 자존심 때문이야? 아님 현재 그 여자한테 느껴지는 열등감 때문이야? 열등감 따위는 나한테 없어. 자존심이구나 그럼. 그 여자를 만나 뭐해? 또 내일을 약속하고 장례를 약속해? 어떻게 믿어? 다시 더해 그게? 우리 엄만 또 그 여자를 찾아갈 테고 더 지독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럼 난 또 하루아침에 병신돼? 아니 그게 두려워 못하니? 잘못 알지 마. 다시는 그 옛날 그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여자 말, 그 여자 웃음, 그 여자 눈물, 그 여자 약속. 어느 거 하나 그 옛날처럼 순수하게 100%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 그런 만남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 용서할 수 없니?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강요하지 마. 혼자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네가 몸달아 하지 않아도 다시 만날 상황 되면 만나질 수도 있어. 그게 언제쯤일 거겠니? 그만두자. 그 여자는 말할수록 좋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래? 기다릴 의사가 있으면. 넌 뭐니?